자, 수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 제가 공주에 왔습니다. 오늘 공주에 왜 왔냐? 자, 바로 겨울 공주 군밤 먹거리 투어를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 군밤은 여러분 공주가 굉장히 유명하대요. 그래서 저희가 군밤이 들어간 음식들을 이렇게 먹방도 해보고 여기 공주를 또 그렇게 구경하러 왔습니다. 제가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맛있는 밤도 먹고 사진도 찍고 오늘 또 재밌는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곳은요 밤마을 베이커리예요. 뭐냐면 밤이랑 빵이 만난 밤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이 많대요.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예뻐요, 가게가. 이렇게 예쁘고 앞에 이렇게 커피도 마실 수 있게 테라스도 이렇게 해놨고, 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짜잔. 세상에나, 맛있는 냄새가 엄청납니다. 밤 팡도르, 밤파이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밤에 끌리어 이런 파이가 있어요. 그리고 와, 타르트. 와, 너무 예쁜데요? 너무 맛있겠는데요? 밤마을 밤파이라고 있어요. 저거 밤마을 밤파이 너무 맛있겠죠? 여기에는 수제밤, 앙금과 통밤, 이게 밤하고 빵이 만난 그런 음식이에요. 너무 맛있어 보이죠? 이것도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밤파이를 구매를 했고요. 지금 막 나와서 뜨끈뜨끈하대요. 요거는 여러분 안에 달고 마시는 햇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자, 요렇게 이거를 열면 따라라라란. 오! 자, 여러분, 이게 밤파이입니다, 여러분. 대박이죠? 우와. 겉은 약간 패스츄리처럼 엄청 바삭하거든요? 안에는 이렇게 고구마처럼 밤이 이렇게 가득 들어있습니다. 이번엔 여러분 밤과 육회를 넣은 육회 비빔밥을 먹을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밤과 육회를 좋아해서 밤을 많이 넣어서 고소하대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육회 비빔밥 비주얼입니다. 이게 여러분 밤과 육회를 넣어가지고 만든 비빔밥이거든요. 너무 맛있겠죠? 자, 여러분, 비빌게요. 육회 비빔밥입니다. 육회 비빔밥 제가 맛있게 먹어볼게요. 저는 여기에 무생채까지 넣어볼게요. 밤이 씹히는 맛이 여러분 엄청 고소해요. 와, 네, 엄청 맛있어요. 와, 이 비빔밥 끝내준다. 진짜 맛있다. 와, 끝내준다. 진짜 맛있어요. 와, 손에 다 묻히고 먹었네. 이게 밤이, 와, 별미다, 완전. 와, 잘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광장순대 한번 와볼게요. 순대 안에 밤이 들어가 있대요, 여러분들. 너무 특이하죠? 씹히는 맛이 풍미를 더하는 밤순대. 와, 밤순대 드셔보셨나요, 여러분?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알밤순대라는 게 있대요, 여러분. 알밤순대.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요게 바로 밤순대. 순대 안에 밤이 들어가서 씹히는 맛과 풍미를 더하는 밤순대. 너무 특이한데요? 와, 이런 거 처음 봐요, 저. 와, 이렇게. 밤순대.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이게 일반 순대가 아니라 여러분 토종 순대 아시죠? 토종 순대에다가 이렇게 안에 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청 고소해요. 저는 이거 태어나서 처음 보거든요. 와, 국물이 진짜 맛있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이 친구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친구, 밤순대. 여러분, 그 외에 어떤 맛이냐면 길거리에서 그 왜 우리 군밤 사 먹는 거 있잖아요. 그 군밤만 먹었을 때 엄청 달콤하잖아, 맛있잖아요. 그게 이 안에 박혀 있는데 이 순대랑 같이 먹으면 그냥 막 녹아. 일단 맛있어. 여러분, 그 왜 우리 영화 보러 가면은 그 막밤 맛이 나요. 너무 맛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는요 어디냐면 문화공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풍미진진 공주!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공원이에요. 너무 좋죠? 짜잔, 공원. 여러분! 늦기 전에
안아주세요. 여러분 공주 평화의 소녀상이래요 이게. 와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공원이 이렇게 예뻐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공원에서 쉴 수 있도록 여기가 바로 공주 문화 공원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바로 여기가 바로 부자 떡집입니다. 부자 떡집 들어가 볼게요. 짠 이렇게 오시면 여러분 자 이렇게 떡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유명한 게 바로 요겁니다. 알밤 모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공주 알밤을 통째로 넣어 만든 수제 찹쌀떡 알밤 모찌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모찌거든요 여러분. 자 모찌. 와 이게 진짜 통 알밤이 들었나봐요. 와 와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 알밤이 이렇게 통째로 들어있어요. 모찌 안에. 와, 와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초코 맛은 아니고요. 약간 계피 맛인가 이게? 와 그냥 밥 맛밖에 안 나가지고 이거를 맛을 잊어버렸는데? 팥이랑 밤. 와 너무 맛있어요. 와 오늘 제가 이렇게 공주에 와가지고 밤이 들은 음식들을 여러 개를 먹는데 먹는 거마다 다 특성이 다 다른데 너무 진짜 밤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라는 거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알았고 각양각색의 맛과 각종 음식에 다 들어가고 진짜 별미라는 걸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번에는 카페를 왔습니다. 카페에서도 여러분 카페에 밤을 넣어서 맛있는 차를 마실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낙낙카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또 밤을 넣은 맛있는 차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먹어볼게요. 분위기도 너무 좋네요. 자 여기로 들어갑니다. 미세요. 세상에 분위기가 너무 좋죠. 와 그리고 여러분 들어왔는데 달콤한 밤 냄새가 와 꽉 차 있어요. 너무 예쁘다. 와 스튜디오 같아 진짜 너무 예쁘다. 여기 이렇게 오시면 여러분 어떤 메뉴가 있냐 볼게요. 와 여기 여러분 공주 밤 티라미수가 좀 유명하대요. 공주 특산품 알밤과 부드럽고 진한 마스카포네 치즈가 들어간 달콤한 티라미수. 맛있겠는데요? 이거를 한번 먹어볼게요. 낙낙 시그니처래요 이게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밤 카페. 자 이거는 여러분 밤 티라미수. 와 그리고 얘는 밤 라떼. 밤이랑 우유를 갈아서 만든 라떼입니다. 와 너무 맛있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 밤이 들어있어요. 밤도 들어있고 여러분 떡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티라미수 안에 찹쌀 떡이 들어있거든요. 너무 맛있는데요? 완전 별미예요. 달달하고 식감이 쫄깃하고 그리고 밤의 고소함도 느껴지고 밤을 씹을 때 그 식감도 느껴지고 와 너무 맛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이는 거는 떡이에요. 떡 밤 라떼 밤이랑 우유를 넣고 갈은 라떼. 그 여러분 그 아이스크림 중에 옛날에 바밤바라고 아세요? 옛날 아이스크림? 바밤바 맛이랑 똑같은데 그 밤맛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밤으로 만든 음식들이 이렇게 고소하고 와 달콤한지 몰랐어요. 와 너무 맛있네요. 아 우리 수정이 수고했어.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제 사촌동생 서수정이에요. 항상 우리 수정이 참 좋은 방송 많이 하잖아요. 김장봉사며 뭐지 그 뜨순밥. 아 따순밥. 아니 우리 충청도에서는 뜨순다 따준다 이러고 유기견 봉사도 아, 유기견 봉사 예,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아프리카 TV에서도 강아지들 특식 만드는 거 지원해 주신다고 하셔서 아, 너무 좋다. 감사해서 좋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다 좋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콘텐츠 많이 아, 지원해 주셔서 아, 그래요 앞으로 많이 또 지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공주에 와서 여러분 밤으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고 밤이 이렇게 매력적인 음식이라는 거 정말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밤이 유명한 공주 공주입니다 여러분. 공주에 한번 오셔서 드셔보세요.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